10일 미국 33,205명, 인도 89,706명, 브라질 35,816명, 아르헨티나 9,215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사망자가 90만 명을 넘었습니다. 10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155명, 누적 확진자 21,743명으로 감소세가 주춤합니다. 이 중 해외 유입이 14명, 지역 발생이 141명입니다. 수도권에서 98명, 충청권에서 25명으로 대부분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7명이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세브란스병원은 재활병원을 코어트로 묶어 관리하기로 하고 환자와 보호자, 직원에 대한 전수검사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대책으로 7조 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해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세계 주요 선진국 가운데 한국이 코로나19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여론조사업체 퓨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한국인의 89%가 감염병 확산을 국가의 중대한 위협으로 꼽았습니다.